우리가 연출하고 우리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 뮤지컬 공연이 일본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경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연 전부터 한참을 기다리던 관객들. 순식간에 공연장 2,000녀석을 가득 메웁니다. 체코 뮤지컬의 팡퍼를 사들여 우리가 만든 삼총사가 일본에서 25회 장기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전원 기립박수를 치던 관객들은 막이 내린 뒤에도 공연장을 떠날 줄 모릅니다. 지금 見に来たんですけれども、プサンから随分間空きましたけど、さらになんか演技もうまくなってて、自然でとって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 규현, 준케이 등 아이돌 스타와 엄기준, 신성우 등 실력파 배우들이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요. 어떤 한류의 또 다른 이런 문화 세계가 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작보다 화려한 무대 연출에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까지 곁들여져 인기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이나믹というか 스케일도 大きいですし 実力도 あると思うので 인기가 高いと思います. 지난해 일본 시장 전체 7위를 기록한 뮤지컬 잭 더 리퍼에 이어 삼총사는 중국, 타이완 공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도 케이팝에 이어 한류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정경윤입니다.